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19일 은행부터 항공 및 방송, 의료 시스템까지 여러 산업 분야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업데이트에서 발견된 결함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최고 경영자 조지 커츠는 이날 X에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이 아니며 문제 확인 및 수정 사항이 배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MS 윈도우 호스트를 위한 단일 콘텐츠 업데이트에서 발견된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영향을 받는 고객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구체적으로 펠컨 센서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펠컨 센서는 해킹 위협을 막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으로 평소 M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에 기반해 본사 시스템과 연결된 상태로 운영됩니다. 반면 업데이트는 서버나 PC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어서 프로그램이 MS 윈도우와 충돌했을 땐 본사 차원에서 일괄 대처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번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요 은행, 언론사와 항공사를 포함한 수많은 글로벌 기관들이 대규모 IT 중단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긴급 서비스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고, 일부 미국 항공사들은 전 세계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알래스카 관계자들은 911 및 비상대기 콜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등 항공사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글로벌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항공 분석회사 서리엄에 따르면 이번 장애로 인해 전 세계에서 1000편 이상의 비행이 취소됐습니다. 이는 항공사가 사용하는 예약 발권 시스템인 나비테어가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큰 타격을 입은 호주는 방송 네트워크가 시스템 장애를 겪고 있으며 슈퍼마켓도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뉴스 역시 이 문제로 인해 생방송을 중단했습니다. SNS에서는 결제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호주의 우러스 같은 가게에서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나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 같은 금융기관 이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이 공유됐습니다. MS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로의 이동과 거대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회사들로 인해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인 기업기관이 어떤 통로로 MS 윈도우 등을 구매했다더라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시스템이 윈도우 등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잘못 탐지할 경우 이번과 같은 시스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당장 윈도우 등 MS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문제가 MS 애저 등 클라우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하순에도 MS 애저에서 진행된 네트워크 작업 때문에 생긴 문제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의 MS 애저 기반 서비스들이 먹통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은 MS 소프트웨어의 시장 독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항, 은행 등 주요 인프라가 한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탓에 사소한 업데이트 오류 하나만 나타나도 동시다발적인 대형 마비 사태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M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MS 365앱과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